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도 이재명 전 도지사 부인 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자, 이 법인카드 가지고 뭐 초밥도 시켜 먹고 쇠고기도 사 먹고 그래서 샌드위치까지 뭐 과일까지 많은 걸 마치 본인의 법인카드 본인이 공무원 것처럼 이렇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 건과 관련해서 이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 이 김혜경의 마치 집사처럼 김혜경의 수행 비서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경의 재판은 수사는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김혜경의 수행 비서에 관련했던 배모 씨가 오늘 판결에서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 수사 기소했던 내용 전부 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모 씨가 이재명 아닌 김혜경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 많은 직원들이 자, 저 사람이 누구지? 말하자면 시에서는 또는 경기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인물인데 계속해서 행사장에서 김혜경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자, 이 무슨 직원인가 했더니 뭐 대외 협력 직원이다. 또는 국회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이다. 했는데 그런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이 배모 씨가 경기도나 또는 성남시에 있을 때 본인이 작성했던 서류가 단 한 건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 부인을 위한 직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약을 타왔는데 그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사와가지고 김혜경을 위해서 약을 사왔는데 자신이 그 약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폐경기의 여성들이 먹는 약인데,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불임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약을 먹었다는 게 앞뒤도 안 맞는다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로 다 드러난 셈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에 이어서 김혜경의 거짓말, 그리고 그 밑에 일했던 수행 직원까지 지금 처벌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도 이 배모 씨가 자신의 밑에 있던 7급 공무원에게 뭐 급박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이 7급 공무원이 폭로하면서 드러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급 공무원이 이재명의 측근으로부터 뭐 급박을 당했다라고 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주변에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보면 자, 이 김원경과 오버랩되는 그런 거 많습니다. 김원경도 겉으로는 아주 뭐 온화한 대학 교수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에서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누이의 폭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전영옥 전 의원도 나는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배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9일 날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피고인은 경기도청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명됐고,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일정 중에 후보자인 경기도지사 이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을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의 약 처방 받은 약을 후보자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취지로 언론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대선 기간 동안 안에 이 배우자가 이재명의 부인인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또 거기도 관련해서 지금 여기 거짓말을 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재판부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보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 그러면서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그런 사안이라서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접대하거나 대접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안에 김혜경이가 밥을 먹고 계산은 배씨가 했는데 거기 법인카드가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적지 않다, 혐의가. 또 허위 사실 공표 시점은 선거 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그리고 피고인 배모 씨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직접 약을 복용했다. 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해서 이게 재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제기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모 씨도 와 이재명 가족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평소에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게 비서가 아니라 무슨 몸종처럼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가져오면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면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화장실 또는 욕실 청소도 하고 뭐 온갖 걸다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재판부는 배 씨가 김혜경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이 편에 속하는 점, 이로 인해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떨어졌기 망정이지 당선됐더라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뭐 처벌도 안 됐겠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아니겠지만 당선됐다고 하면 그래서 더 처벌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자, 이날 선고 후에 배모 씨는 방청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면서 손을 바르르 떨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배 씨는 신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배씨측 변호인은 현재로서는 항소 여부 등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배 씨는 이재명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성남시와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사실상 김혜경의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이재명 측이 정말 지나친 가능성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을 뭐이 수발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렇다 전 치더라도 어떻게 김혜경이 공무원도 아닌데 김혜경이 따라다니면서 항상 김혜경이 수행 비서처럼 역할을 했다. 자, 이걸 보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은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했을까? 자, 뭐이 국가 예산 가지고 자기 집에 살림을 살지 않을까? 온갖 걸다 했던, 이뭐 법인카드 가지고, 지금 음식을 사나는 거, 그것도 카드가 개인 카드를 결제를 해놔놓고 나중에, 그거를 다시 법인카드를 바꾸면서, 자, 그게 용이하기 위해서 쇠고기를 사올 때도 정육식당을 골라가지고, 정육식당은 쇠고기를 가져가도 되고, 거기서 먹어도 되고 하는 게, 거기서 가져가놔놓고 먹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게 해서 시간도 조절했다. 정말 아주 치밀한 수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를 보면 이렇게 알수 있다고.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면, 자, 이재명이나 김혜경이가 얼마나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또 만약에 줄줄줄 세게 할 그런 여지도 많았다 하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달에 김혜경 씨가 주재했던 당 관련 인사와 가진 오찬 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 등에 모두 10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의 법과 유용, 불법 의전 또는 대리 처방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러 문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과리했다 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우선 이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기소하고 이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칫하면은 이재명도 자, 이 부인과 나란히 감방에 갈 상황입니다. 이재명도 이미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17일 날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일 날 출석하겠다. 자, 그러면서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자, 입장문을 내고 지금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주기에 나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 말에 기울을 기울 사람 별로 없다. 거짓말 쇼 워낙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이어서 나중에 김혜경까지 나란히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